자, 돌아서 와보세요. 너무 가까이 와보니까 심사위원이 부담되잖아요. 그럴 때는 좀 총력 좀 줄이면서 저 그 뒤를 두고 세우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려요. 아니, 와서 옆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좀 멀리서 세워요. 약간.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세요. 아니, 돌아서 와보세요, 그냥. 아니, 그, 치지 마세요. 아, 줄을 절대 치지 마세요. 치니까 형 뜨잖아요. 아, 치지 마세요, 그냥. 턴. 그렇죠, 그렇죠. 그대로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턴 하세요. 너무 가까우지 마시고. 네, 너무 가까워요. 보세요. 내가 여기 있는데 속도 내서 나한테 오면 나한테 덤빌 수도 있어, 아까처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멀리 가지 마시고 딱 일자로 가요. 일자를 딱 찍어서. 자, 턴하고. 네, 그래서 천천히 세워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전혀 문제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한눈 안 팔고 잘 걷잖아요, 빨리. 자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. 예. 흥분 안 하죠? 전혀 흥분 안 하잖아요. 그럼 더 이쁘거든요? 그러니까 다른 집 개들도 어슬렁거린대요. 원래 그럴 때 뒤뚱거린대요. 원래. 근데 그게가 엄청 보기 좋은데 자기가 느끼거든요. 네. 똑같거든요. 산에 다니는 게 되잖아요. 근데 내가 왈닭이 달라요. 손을 땡기고 내가 왈닭이 움직이면 얘는 왈드죠. 근데 내가 손상이 움직여도 얘는 손상이 움직이죠. 네. 밀뚝관리 지금 대전에서 또 조절 잘 못했고 오늘도 조절 잘 못하죠. 혼자 있지만. 네. 천천히 가보세요. 그리고 그렇게 금방처럼 그렇게도 흔들지 마세요. 한 번만 신뢰해줘도 충분해요. 자, 워킹도 좋거든요. 자, 워킹이 좋은데 이제 더 좋은 방법. 걔는 워킹이 좋아. 내가 뒤따라와. 내가 속도를 조금 맞춰주면 되니까. 속도를. 그래, 조금만 더 빨리 걸어. 근데 이제는 뛰면 안 돼. 네, 뛰면 안 돼요. 그리고 내가 걸으실 때 팔자로 걸어요. 예, 네, 팔자로 걸으면 걔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. 한번 더 있어요. 자, 한번 더 있어요. 자, 속도가 좀 느리니까 한눈을 팔아요. 딴 데로 봐요. 오시는 거예요. 여유가 있으니까 걸으면서도 조금 더 빨리. 자, 턴하고. 자, 여기서 좀 빨리 와요, 빨리 와요. 그, 속도 줄여요, 여기서. 줄여요. 네. 여기서 안 줄이니까 자꾸 사람한테 덤빈다고요. 그러니까 저기서 좀 빨리 뛰어서 이쁜 걸음을 보여줘야 되는데, 늦게 그러니까 어슬렁거린다고요. 그러니까, 나한테 보여줄 거 보여줘야 되는데,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. 네 개를 단점을 만들어줄 거예요, 이거. 얘는 장점이 많은 거죠. 다시 한번 더. 예쁘잖아. 그래. 자, 턴하시고. 여기서 그냥 앞을 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손으로 치지 말고, 걔가 다른 데 본다고 치지 마세요. 고행이 깨져요. 금방도 그냥 빨리 그러니까 오거든요. 갈 때도 좀 더 빨리 가야 뒷다리가 이뻐요. 내가 보고 싶은 얘 다리가 있는데, 확인하고 싶은데, 확인은 못 해요. 왜? 이렇게 해서. 아니, 아니, 지금 이걸 다시 안 해. 약간 더. 아, 점점 해서 빠르게 되는데. 조금 더 빨라야지. 더 빨라야지. 됐어, 됐어. 돌아오세요. 조금 더 빠르게. 네, 그 다음 줄이고, 예. 네. 걔 걸음이 다른, 턴. 그렇죠, 그렇죠. 손을 많이 치지 말고 많이 움직이지 말고. 그렇죠. 됐어, 됐어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, 그대로 세워도 돼요.
그리고 상황 있잖아요. 이 개들은 지금 그 찬평 그룹에 전부 올라온 개들입니다. 이 중에서 대상을 챔피언을 하나 뽑고, 그리고 수컷 진일석, 암컷 진일석 이렇게 뽑고 나머지는 진그룹입니다. 그렇게 상력을 뽑을 거고, 그냥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심사에 임하시는 길 바라고요. 여기서 이제 진일석을 뽑고 대상을 뽑고 그 나머지는 이제 챔피언 그룹으로 뽑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뽑힌 거예요, 여기 있는 거 애들이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는 뭐 백지창 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공지한 대로 대상 순놈 진일석, 암놈 진일석은 이제 뽑았으니까 순놈 진일석을 제가 뽑고 나머지 대상을 뽑을 겁니다. 여러분들 좀 조바심 나시더라도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. 제가 심사숙고해서 뽑겠습니다. 이놈 아주 자세는 엄청 잘 잡네. 이 시설 됐다고? 이거는 모텔은 좀 적어도요, 상당히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 잘 봐주세요. 이 모텔은 작아도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. 이놈은 10년이 됐기 문제도 아주 짱짱하게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. 막상막하네, 개들이. 얘가 지금 몇 년 됐다고 했어요? 세 살. 세 살? 걔는 상당히 좋은데, 이게 왜냐하면요, 이 전람회 자체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개를 뽑는 거지, 무슨 뭐, 뽀다만 한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두시고, 이놈도 상당히 막상막하 좋은 개인데, 요거하고 저놈하고 나 둘 중에서 지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나도 헷갈리는데, 다시 좀 더 봐야 되겠어. 아, 정말 참 좋고. 어디서 봅시다, 이렇게. 매주 한번 들어보세요. 아니, 알아보시라고. 회장님이 오늘 1등 했어요, 얘 아들. 아주 심사숙고하게 뽑는 겁니다.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. 이건 이렇고, 저건 이렇고. 아니, 글쎄요. 근데 이놈을 줘야 되는데, 이놈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2세 작출에 얼마큼 기여하는지 난 모르겠다, 이 말씀이에요. 왜 지금 10년이 되네. 걔는 좋지만, 근데 인정은 해요. 어? 사냥은 탄탄하고. 아니, 탄탄하잖아. 구성이 벌써 탄탄하고. 일단, 진일석 주겠습니다. 그러면 박수 나눠주세요. 그리고.